광주시립 오페라단이 창단 1주년을 맞았는데요. 오페라 대중화에 힘쓰면서 매회 매진을 기록하는 등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페라 분야에 있어서는 불보지나 다름없던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쾌락적인 삶을 산 프랑스 사교계의 여왕 라트리비아타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해준 알프레도를 떠올리며 아리아를 부릅니다. 광주 시립 오페라단의 창립 1주년 기념 공연, 솔리스트 앙상블의 리허설 장면입니다. 저희 성악가들이 많이 부르는 되게 유명한 주요 아리아들로 이루어져 있는 공연인데요. 그 아리아들을 60명의 성악가의 목소리로 앙상블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지난해 창단한 광주 시립 오페라단이 선보인 공연은 140년 전통의 명작 아이다를 포함해 모두 3개. 전통 오페라 공연으론 드물게 한국어 대사를 도입하는 등 대중화에 힘쓰면서 전성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어서 홈퍼틴크의 헨젤과 그레텔을 올렸고요. 내년에는 순천에서 비제의 카르멘이 올 예정이고 대구에서는 베르디의 운명의 힘을 올 예정입니다. 광주 시립 오페라단은 올해 말 작곡가 정유성의 생애를 다룬 오페라 망부운을 시작으로 지역의 대표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들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갖는 정율성 선생님 오페라 망부운, 그다음에 5.18 40주년 기념작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단 1주년을 맞은 광주 시립 오페라단이 문화도시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